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NG! NG 아닙니다. 의도한 겁니다. 아, 네. 저는 노스티룸 받으려고 집에서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양말도 가져왔지롱. 발냄새 날까봐 옷 갈아입고 올게요. 가세요. 천천히 내가 갖고 올게. 제 겨드랑이도 나오는 건가? 어? 겨드랑이 좀 가려주시죠. 겨드랑이 나오나요? 그럼 그런 건 지켜주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 옷을 입어요. 팀장님 겨드랑이 겨털의 프라이버시 지켜줄게요. 그럼요, 지켜줘야죠. 자, 이 옷을 입고 합니다. 결혼은 해야 되고. 어? 왜 결혼 얘기까지 나와? 해야 되니까 겨드랑이 서로 지켜줍시다. 네, 갈아입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나 지금 그만 찍고 있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붓게 되는 부위가 네. 이 승모근, 이 라인하고 일명 스트레스성 근육이라는데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휴대폰, 책을 많이 보신 분이라든가 전에요.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맞는 이제 많이 굳는 근육 부위가 바로 이 승모근 라인이에요. 그래서 일명 스트레스성 근육이라고 하는데 네. 우선 이쪽 관련된 근육을 좀 풀어주고. 또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 고개가 잘 안 돌아가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또한 이쪽 관련된 근육들을 잘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고개도 잘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어깨 라인이 나와. 오. 이제부터 제가 해드리는 치료가 그쪽 부위를 스트레스도 분감시켜주고 무엇보다도 통증도 많이 케어해주는 이제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오일인가요? 네, 오일이에요. 근데 이 오일이 순한 오일이라서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예, 이걸 발리더라도 큰 이상 없이 지금까지 치료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금환 치료라는 건데 이렇게 이게 근막 풀어주는데 아주 좋은 치료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엄청 따뜻한 치료예요. 따뜻한 거? 네. 대박. 자. 따뜻해요? 버는 거와 달리 직접 받아보면 정말 편해요. 대박이다. 네. 정말 편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오. 근육 위주로 오. 해준 다음에 오, 진짜 시원한 거예요? 근막대를 자극해서 그 속에 있는 신경을 원활하게 예, 원활하게 이제 등보다 더 좋은가요? 자, 요 그리고 특히 근육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예. 어깨 닫았다.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